민주당이 김여사 특검법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한 바로 다음 날엔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가 있습니다. 이 대표는 무죄를 주장하며 직접 녹취 파일을 공개하는 등 막판 여론전에 나섰습니다. 박사라 기자입니다.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을 때 증인에게 위증을 요구했다는 혐의를 받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오는 25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. 이 대표는 자신의 혐의와 관련한 통화 내용 일부를 페이스북에 녹취 파일과 함께 올렸습니다. 이 대표는 당시 증인이었던 전직 성남시장 비서 김진성 씨와 통화해서 있는 그대로 말해달라고 한 부분을 강조했습니다. 우리 김일관이 안 본 거 뭐 그런 얘기할 필요는 없는 거고. 이게 이제 그때 당시 사건을 다시 재구성하자는 건 아니고 있는 대로 한번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그러면서 이걸 가지고 위증교사다라는 게 검찰 주장인데 진실은 잠시 가려질지라도 사라지지 않고 결국 드러난다고 주장했습니다. 반면 검찰은 대화의 다른 대목을 살펴보면 위증교사가 분명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. KBS 측하고 시청 측이 일종의 협의를 한 거 그 부분을 좀 기억을 해주면 도움이 좀 될 것 같아요. 도감이 있었다는 얘기를 해주면 딱 제일 좋죠. 실제로 뭐 그때 비서였으니까.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뿐 아니라 오는 15일 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이 대표가 총력 여론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.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 대표가 재판 생중계를 극구 거부하면서 판사 겁박에만 올인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. JTBC 박사랍니다. JTBC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.